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군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현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군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날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넬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리라 대살론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리고 19절에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삶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성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속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데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제목들을 저 나름대로 쭉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 있는 인생이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인생이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빌립보서에서 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2절까지 하는 말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현평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품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품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주신 자 안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냐면 그것은 세 가지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삼장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또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영적인 그 이상의 것을 할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영적인 그 이상의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제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뒤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난 후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릴 속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릴 속 안에 있다는 말은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어린이 찬양 중에 승리하는 신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2002년도에 나왔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어린 찬양으로 2019년도에 함께 나왔는데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결국은 승리하는 신분이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고 또 좌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IQ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EQ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뭐,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말하면 IQ가 높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어 안에 있으면 머리가 막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IQ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EQ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 IQ는 무엇을 말하냐면, 타고난 능력을 말합니다. EQ는 뭘 말하냐면, 삶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어 안에 있으면 이 EQ가 높아지고 있는가면, 어느 환경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받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이 그 문제 속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승리의 확신 속에서 고백하는 말씀 구절인데 우리가 문제와 시험을 당할 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피할 길이 문자 그대로 피할 길이 갑자기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시험을 주시면서 함께 그 문제와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문제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안에 있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달해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죽은 영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 되셔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을 먼저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우리 1장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채우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속에, 오늘 속에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속에 우리가 전도로 채워지기 원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그 사람을 살리는 고민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말씀 성취와 이 기도 응답과 전도의 문이 열리는 만남으로 오늘 오늘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응답 속에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전도로 오늘을 항상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채운다는 것은 내 것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이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남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주기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기도하다 보면 그 남에게 주기, 흘려보내기를 뭘 원하는지가 생각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냐고 또 기도하면요. 그 사람까지도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어느 건사님이 저 혼자 있다고 그 오리 두 마리를 이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이 대구에 그 둘째를 낳으러 내려갔을 때인데 그래서 이 오리를 저희 집에 그냥 놔두면 뭐 제가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못 먹고 또 나중에 버릴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그 오리가 생겼는데. 이걸 누구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냐고. 어차피 제가 못 먹을 거니까. 기도를 하니까, 어, 그때 옆집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이 오리를 주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주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풍성해지도록, 제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사님이 그 옆집에 사셨던 목사님이 다른 것이 또 생기면 저에게 이게 가져다주는데 참 신기하게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그 어느 장군님이 블루베리를 이렇게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많아가지고 뭐 집에 가서 다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나눠 먹은데,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인데, 인색한 영이 아니라 풍성한 영이 임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한 영이 임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더더 내가 가지기 원해서, 결국에는 많이 있는데도, 궁핍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인생 속에서, 내 것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삶을 사기 원하시고 또 그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누는 이삶 속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리더 수련회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가장 먼저는 무엇이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리더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작년 리더 수련회 때 말씀 속에 딱한 가지 남는 게 있다면, 이 처삼촌 벌초하기라는 말씀을 이제 1강 때 해주셨는데, 처삼촌 벌초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 처삼촌의 벌초를 하는 걸, 벌초를 할때 대충대충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충대충 알지 말고 복음의 깊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니더라는 말씀을 줬는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대충대충 알고 대충대충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의 깊은 것을 62가지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또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올해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가 또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지고 또 이번 랩런트 리더들을 통해서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세워질 또 랩런트들이 기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있는 우리 리더 수련회와 또 세계 랩런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세계 랩노트 주제가 우리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향해하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랩노트 대회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면 풍랑 있는 그배 안에 렘런트가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제와 이 방향을 알고 우리 렘런트들이이 세상의 틀을 바꾸고 이 세상의 풍랑 만난 그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살리는 렘런트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있을 있는 우리 닌더스전회와또 세계 랩넌트 데회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 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